괴산군의 한 마을에 300톤가량의 가축 분뇨가 떠내려와 하천이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분뇨를 유출한 농장의 각종 위법 행위가 확인됐지만 사고 석 달이 지나도록 행정당국에선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괴산군 사리면의 한 농장에서 300톤가량의 분뇨가 떠내려온 이후 마을 하천이 가축 분뇨로 심각하게 오염되면서 하천물을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요즘 똥물이 나와서 아주 절단이지 또. 문제의 농장은 2012년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1억여 원의 보조금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때 치워야 할 분뇨를 5년이 넘도록 방치하면서 분뇨가 가림벽을 넘쳐 흐른 겁니다. 지금도 엄청난 양의 분뇨가 농장에 쌓여 있어 언제 또 유출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원래는 사람이 접근하기도 힘든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림 훼손이 심각하게 이루어져 길까지 나 있는 상황인데 이 길을 따라서 분뇨가 마을로 떠내려온 겁니다. 이 같은 구규림 훼손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1차 시정명령 내리니까 저 앞에 조금 다듬어서 물길을 돌려놓고 또 안 돼서 2차 시정명령을 내리니까 이제 위로 또 돌렸어요. 이게 지금 정상적이라고 보이세요? 나무를 깎고 훼손을 해가면서 분출물이 분뇨가 이제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길을 터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훼손을 해도 되는 건가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농장 운영의 문제점과 불법 행위까지 확인됐지만 행정당국은 농장주가 고의로 분뇨를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석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을 내리려면 법률 행위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회피하고 연락도 안 되고 직접 처분하기 좀 힘들게끔. 농장주의 배째라식 버티기와 행정당국의 안이한 대처 속에 주민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